되어 있어. 조금이라도 쓸데없는 소리 하면 강소준 끝장이라는 거 명심해. 너는 이번 인터뷰로 영혼을 판 변호사가 되는 거야. 그럼 난 너와 이창령을 잡아들이면서 또다시 총장의 입지를 확고히 하겠지. 그리고 문건은 영원히 잠들게 될 테고 말이야. 아니, 저 친구 진짜로 살아있었네? 무슨 일이야? 아, 예. MIS 생명보험 압수수색 한준이에게 시키셨죠. 그런데 일이 너무 방대해서 저희 수사관들도 총출동했는데 홍일권 회장이 죽기 전에 문건 발송을 의뢰한 담당자를 찾았습니다. 그래? 당장 데리고 와. 근데 그 친구 이미 문건을 발송했다는데요. 뭐? 이거 확실해? 예. 거기 써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로 온 거라고? 영인일보 회장실로 온 걸 비서가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거기 검찰 수사관들도 출동해 있었는데 비서가 따돌렸어. 야, 잘했어, 잘했어. 내가 걔한테 큰 상 준다 그래. 야, 그리고 차 좀 몇 차? 황검사 아직도 전화 안 받아. 그럼 종범이 오빠는 어떡해요? 겁이 많아서 다 불 텐데. 아유, 종범이도 종범이지만은 저 2층에 저놈을 어떻게 합니까? 똘목이하고 짜고서 그랬다는데 그게 사실이겠어? 그 똘목이가 진짜 살아있고요. 원인인지 몰라도 정말 그러길 바라야죠. 아, 그럼 일단 경찰에 넘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 어머니! 아저씨! 어, 정모! 어떻게 된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 빨리 TV 켜보세요. 똘목이가 나와요. 아니, 뭐라고? 빨리! 봐봐. 아이고, 어머니. 똘목이, 똘목이 진짜 살아있었습니다. 정식아, 이거 꼭 아저씨. 나오지 않습니까? 아, 조용히 좀 해봐. 지금 뭐라는지 한번 들어보게. 강 변호사님, 침묵만 하지 마시고 뭐라.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아, 진짜 똘목이. 최칠석한테 살해당한 거 아닙니까? 돌아봐. 아, 진짜 돌아봐.